자, 고위 빈칸 58번에 3번. 59번에 1번. 60번에 3번. 61번에 5번. 62번에 1번. 63번에 5번. 64번에 1번. 이렇게 돼요. 일곱 지문 풀었고요. 꽤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어렵지만 이게 고2 모의고사 모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푸셔야 돼요. 자, 일곱 개 다 맞은 사람은 없죠. 다른 사람 없고. 하나 틀린 사람? 대박. 두 개 틀린 사람? 효린이? 어, 유진이? 잘했어요. 너도 깜짝 놀랐지? 채점하고서. 그 단어가 중요한 거 잘했어요. 어, 꽤들 많이 들은. 세 개 틀린 사람? 베트남? 베트남 역시 현지인. 네 개 틀린 사람? 자, 봅시다. 나머지 다시 풀어볼게요. 58번. 58번. 자, 이건 어려운 문장이 그리 많진 않았네. 하나밖에 없네. 좀 이따 해보고. 마이크가. 베트남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북미. 그치? 어. 그치? 그거 말하는 북미 말하는 거지. 그, 지금, 하, 여러분, 제가 너무 우리가 시간이 2시간 수업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사실 영어 따위보다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아, 나 진짜 해주고 싶은데. 누구세요? 진짜 해주고 싶은데. 얘나 하나 틀린 개념으로? 어, 그럼 얘나만 남아. 네, 열심히 해줄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10시까지 얘기해요, 10시까지. 왜냐면 최린이가 저런 여성스러운 말투를 하는 처음인걸? 이 내일. 야, 누가 지금 그림 그리니? 영어 학원에서 지금 누가 그림 그리니?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려면 진짜로 이게 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6.25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존나 오래 걸리게 되겠지. 6.25 오늘 6.25 얘기하고 목요일날 토요일 수업에 이제 6.25 이후에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훑어가면서 근현대사 훑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아,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구나. 딱 이 깨달음이 있거든. 그래서 결론은 오늘 못해요. 어차피 얘기는 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이 결과만 잘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졸라게 어렵거든 지금. 삼촌이나 이모들한테 물어봐봐. 취업이 정말 힘들어. 이 취업의 어려운 환경에서 북한이라는 새로운 취업시장이 생길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객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내일 이야기가 잘만 풀리면. 물론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야기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닌데 그 뒤로 점점 얘기가 진전이 돼야 돼요. 지켜봐야 되긴 한데 일단은 내일 우리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완전히. 혜진아 뭐하니? 트럼프한테 연락해보는 거야? 만나냐고? 네. 한번 봐야지. 만난대? 네. 그래서 좀 결과에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내일 당장은 결론이 안 나고요. 내일 모레 정도 돼야. 이틀 동안 만나거든? 26, 27일? 27일 날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아마 정리돼서 발표를 할 거예요. 둘이 공동으로. 체리는 앞에 봐라. 그래서 모레 27일 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만하다. 그래서 모레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수업에 내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 결과를 보고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역사적 의미가 뭐냐. 목요일에 오는 사람이 지금 영접해버리는 토요일 날 오네? 오케이. 목요일 날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목요일 날 일단 좀 주목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주목을 좀 하자.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빼고 다 주목하고 있어요. 졸라 웃긴 게, 졸라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문제거든? 우리나라 문제인데, 이게, 졸라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제가, 저 말고 이런 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어른들 중에? 없죠? 졸라 중요한 문제, 이게 졸라 중요한 문제. 영어 따위보다 훨씬 중요한.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이 얘기를 저한테 처음 들었다는 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존나 능숙하게 잘하죠, 얘기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일 이 둘이 만나는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함의를 여러분들에게 어른이면 누구든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주목해라. 내일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레 어떠한 결과가 발표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북한하고 화해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동안 우리가 화해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진작에 화해하려는 노력은 언제부터 했냐? 김대중 대통령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냥 뭐 대단한 국민 여러분. 이게 말투가 좀 어눌한 이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잖아.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뭘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 아, 졸라 땡큐. 노벨 평화상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노벨상 중에 가장, 노벨상이 분야별로 다 있죠? 물리학상, 문학상, 다 있단 말이에요, 분야별로.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상이 노벨 평화상이에요. 왠지 알아?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노벨상이 있는 거 알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노벨이? 관심, 소설이란 뜻이, 그 스펠링이 좀 달라요. 노벨이라는 사람은, 혜진아, 이게 그렇게 신기해? 노벨의 정세보다? 북미 정상이 만났는데 이게 더 중요해, 지금?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 다이너마이트. 따라하지 마! 중독성이 있긴 하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인데, 다이너마이트 뭔지 알죠? 이렇게 생긴 거. 딱 하면 폭발하는 거. 그 발명한 이유는 뭐냐면 광산, 옛날에 광산 채굴할 때 사람이 다 들어가서 했잖아.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광산이라는 게 안에 이제 구멍 뻥 들어가고 채굴하는 거 아니야? 그죠? 광물을? 존나 예뻐 진짜. 근데 지금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산이 광산이 주저앉아 보고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가슴 아프잖아. 그걸 보다 못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폭약이라는 거를 TNT 그 마이크래프트 나오죠? TNT 그죠? 다 TNT 다 폭발시키고 막 폭발제. 그래서 그게 다이너마이트인데 그 사람이 그걸 애초에 발명할 때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명한 거거든. 광산에서 워낙에 많이 죽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 하지 말고 폭발시켜서 구멍 뚫자 이 만든 거라고. 근데 어떻게 써요? 그 폭약이 결국엔 전쟁 도구로 쓰이잖아. 미사일에 갖다 막 하고 막 핵무기 나오고 막. 노벨이 너무나 회의를 느낀 거야. 사람을 살리고자 발명한 발명품인데 오히려 광산 채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야. 자기의 발명품이.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 근데 그 사람이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발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있잖아. 사용할 때마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 각 무기업체들에서 그거 쓸 때마다 노벨한테 돈이 들어오거든. 그 돈이 자기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부질없게 느껴지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의 대가다. 내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노벨 재단을 만들어요. 내가 인류에게 빚을 졌다.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노벨 재단을 만들어요. 노벨 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각 분야별로 기준 노벨상의 기준이 뭐냐면 해당 분야에서 그 노벨상을 수여받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심사할 때 기준이 해당 분야 문학이든 화학이든 물리든 뭐 그 천문학이든 아니면 평화 쪽이든 해당 분야에서 전 70억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분야에서 70억 인구의 인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가 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냥 대단한데 이걸로 받는 거 아니야. 인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노벨상의 특징이 뭐냐면 해마다 수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노벨상은
때 되니까 어 1년 됐네? 이 중에 좀 부족한 올해는 좀 부족한데 이 중에 아무나 주자 이게 아니에요. 해마다 심사를 해. 심사해서 올해는 그 정도 인류의 수준을 끌어올릴 만한 사람이 없다. 그만 안 줘요 그 애는. 건너뜁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죠, 그지? 그 정도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이 없으면 건너뜁니다 그 애는. 근데 그 대단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상이 노벨 평화상. 왜 노벨 평화상이 제일 중요한 데겠죠? 노벨의 자기의 원래의 그 어떤 그 신념과 딱 맞아떨어진 상이라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노벨 재단의 출발이 되게 가슴 아픈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 중에 최고봉이 노벨 평화상이야.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탔다고. 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프라이즈 존나 땡큐 이렇게. 근데 그게 너네 이거 모르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너네? 모르죠? 아 내 이름은 또 내가 또 하루 종일 또 10시까지 또 정치 얘기하는데 이 토요일 날 풀 할까? 목요일 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노벨 평화상이 왜 그러냐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먼저 이제 언급이 되죠. 후보로서 언급되고 그 중에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라고 해서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발표된 뒤부터 노벨 재단, 노벨 위원회에 어마어마한 메일이 쏟아져요. 이메일서부터 실제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 대부분 어떤 편지가 왔을까? 대부분은 후보로 지정됐어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편지가 많이 갈까? 대부분은 꼭 우리 누가 상을 받아야 돼요? 라는 응원 편지가 많이 가거든. 이메일도 그렇고 근데 후보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딱 후보로 올라오는 순간 어떤 메일이 가냐? 김대중은 빨갱이다. 김대중을 노벨 평화상 주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항의 메일이 졸라게 많이 가. 근데 주소가 다 똑같아. 어디? 경상 프로빈스, 경상도에서 주소가. 여러분 정치적인 잘 모르죠?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이제 앙숙인데 전라도가 예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경상도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이 배출됐어. 근데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은 아닌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상도 구미. 그쪽 사람들이 신이라고 칭하는 누구? 박정희. 지금의 그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박근혜 씨, 503씨.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창조하셨죠. 그걸 제가 갖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걸 신으로 보시거든. 구미, 경상도. 그 경상도 쪽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약간.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다 알고 보면 다 안 좋. 이명박, 경상도 쪽. 아씨, 표정이니까 김씨발. 다 그쪽. 경상도 사람들 뭔가 이제 프라이드가 있어. 우리가 대통령 배출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바로 옆에 전라도를 맨날 이제 역사적으로 맨날 팍팍했거든. 김대중이 대통령이 전라도 출신이란 말이야. 후보로 딱 지정되자마자 항의메일을 졸라 쓴 거야, 경상도 사람들이. 절대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노벨 그 재단에서 발표를 했잖아, 이례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막 노벨위원회 뭐라고 그러냐면 김대중이 후보로 선정된 거 나중에 이제 수상자가 발표됐을 때 노벨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노벨재단은 뭐 반성이나 이런 식으로 항의메일을 두고 막 그랬단 말이야. 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김대중이 노벨위원회에다가 뇌물을 줬다 이렇게 뇌물. 그래서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 노벨재단에서 빡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노벨재단을 도대체 뭘로 보고 우리가 돈으로 움직이는 재단 같냐. 우리 너무 졸라 많다. 돈 가지고 노벨상을 살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항의 메일을 보내지도 마라. 라고 성명도 발표할 정도로. 존나 창피한 거거든 이거. 자국민에게 노벨상을 주지 말아라는 거를 메일 보내는 것도 창피한데 노벨상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그 너네 돈 먹었지라고 말하는 것도 존나 창피한 거이고 노벨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 돈으로 안 돼요. 걔네 자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돈으로 움직이는 집단 아니죠 어쨌든 그 돈으로 움직이는 거였으면 벌써 미국이 다 탔지 그렇지 않냐? 미국이 돈 잘 많은데 얼마나 돈 막 매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않거든 또 미국이 최다 배출하지 않았거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가장 많이 타가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잘 많이 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다 근데 이제 막 그때 막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와? 노벨상까지 기억나. 뭔 얘기 하다 그렇게?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되겠네? 그래서 노벨상은 타기 힘들다. 결론이 깔끔이 안 나. 어떻게 시작을 해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뿌리 깊은 문제예요. 경상도 저쪽이 이제 주로 저쪽이 보수예요, 보수. 경남이 싫어하는 그쪽 위주로. 전라도 지금 진보. 성향 강하고. 과거부터 계속 이 둘이 싸웠는데, 북미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쪽. 그러면 그 경상도 그쪽에 보수 쪽의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까? 무조건 나쁜 새끼. 무조건 나쁜 새끼.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북한과 남한이 있죠, 그죠? 북한과 남한? 재밌지요. 북한과 남한이 있죠. 사실상, 역사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역사를 기록할 거 아니야. 그지? 역사를 쫙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 말기, 후기 말기 해갖고, 일제시대 거치면서 이제 뭐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딱 지켜봤더니, 훑어봤더니 역사를, 우리 앞에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죠. 분단되기 전에, 그죠? 조선의 맥을 이은 건 누구로 볼것 같아? 후대에서. 역사를 봤을 때. 고조선, 그죠? 삼국시대, 고구려, 이게 고구려 들어갔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조선에서 그 조선 앞에서 조선의 맥을 쭉 있는 걸 누구로 볼것 같아? 남한으로 볼것 같아? 북한으로 볼것 같아? 역사 전체를 봤을 때 모르죠? 북한으로 보겠다, 북한으로.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어요.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북한이 뭐야?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야, 아주 그냥, 공산주의 새끼야, 그냥, 괴뢰 정권을 세워갖고, 나라도 아닌 것들이 나라를 우기고, 저기, 뭐 철먹었는지 살을 들쭉 쪄갖고, 이제 이게. 우리 그렇게만 바라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역사를 제대로 알면, 진짜 역사를 아는 사람은, 북한을 더 정통성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6.25에 있거든. 여러분, 6.25 어떻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6.25. 북한 개새끼들이 남한을 침공해갖고, 우리나라고, 미국 형님들이여갖고, 미국 짱짱맨 다 올려버려. 중국도 방해하고 새끼들 다시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메가 더 만세 막 이렇게 우리가 배운 6.25 그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자 보자. 58번. 자 투입해야죠. 자 이거 뭐라고요? 현장 연구원들에 따르면 침팬지들을 먹는데 일부 플랜트 뜻이 뭐예요? 플랜트 식물들을 먹는데 for, 뭐 때문에 먹는다. 식물을 먹는 이유가 뭐냐. 그걸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고, 이걸 먼저 읽은 이유는 빈칸 문장이 뭐라고요?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라서 가장 먼저 읽어줘라. 나머지 읽고서 우리가 잡아내야 될건 뭐다? 침팬지가 식물을 먹는 이유. 간단해요. 자, 예를 줄여서 침스라고 씁니다. 침팬지들은 가끔 먹어요. 이거 대문자라는 얘기는 고유명사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뭐, 아스필라라는 걸 먹는데, 이 아스필라는 일부분이 아닙니다. 침팬치의 유서 뜻이 뭐죠? 유서 뜻이 뭐지? 보통이지. 침팬치의 보통 일반적인 식단의 일부가 아닙니다. 원래 잘 먹어 안 먹어? 원래 잘 먹지 않는 거야. 그럼 이거 왜 먹냐? 자, 왜냐하면 그 아스필라 왜 일반적인 식단이 아니냐면 왜냐하면 그 아스필라의 자, 리브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원래 단어가 뭐니 이거? 리브 뜻이 뭐죠? 리프, 나뭇잎이에요. 복수가 돼서, 나뭇잎들이래. 얘는 뭐란 얘기야? 식물이란 얘기죠. 얘를 먹는 이유를 잡아두면 빈칸 알수 있지, 그지? 자, 왜 일반적인 식단이 아니냐면, 그 아스필라의 나뭇잎들이 rough,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sharp, 날카롭고 엄청나게 먹기가 nasty,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원래는 잘 먹지 않는다. 근데 먹는다. 뭐 때문에 먹느냐? 자, 아직 안 나왔죠? 좀더 볼게요. 대명사는 항상 원래 명사로 바꾸라 그랬죠. 침팬지로 바꾸자. 침팬지들은 보통 그 아스필라를 먹는데, 먼저 먹는데요. 아침에 가장 먼저 먹어요. 아침에 먹네? 왜 먹는지 아직 안 나왔어. 그리고 매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먹는데, 뭐보다 일반적인 음식보다 가장 먼저 아침에 먹고 다양하게 먹는다. 어쨌든 이걸 먹는다. 왜 먹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계속 읽어줘야지. 또 바꿔줘야지. 뭐라고? 침팬지들은 추 아까 뭐라고요? 쉽다. 침팬치들은 그 이파리들을 씹지 않아요. 씹진 않는데, 그러니까 먹는 방식이 나오죠? 씹지는 않지만, roll 이란 게 뭐예요? roll. 이게 굴리다란 뜻이죠. 대부터 바꿔줘야지. 이파리들로. 씹진 않지만 굴려요. 이파리들을
around는 여기저기 주변이라는 뜻이거든. 어디에서? 그들의 입 안에서 여기저기 굴립니다. 그래서 막 일종의 막 약간 빨아먹는 개념이죠. 씹진 않고. 왜 먹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계속 읽어줘야지. 왜 먹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swallow는 삼키다라는 뜻이야. 삼키기 전에 입 안에서 이리저리 굴립니다. 자, 그 다음 열어봅시다. 요거 해석을 해볼까? 태민이 해보자. 자, 여기 it looks like, it looks just as if는 이런 뜻이야.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해볼까? it은 앞에 있는 상황. 이것은 look 뜻이 뭐라고? look은 보다가 아니라 주로 보이다요. 보이는데 just 꼭 그죠. 뭐처럼 보인다? 그들이 누구지? 침팬지들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비동사 ing 뜻이 뭐였어요? 뭐뭐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take는 뭐 여러 가지 뜻이 돼요. 뒤에 medicine 뜻이 뭐지 이게? medicine 약이죠. 약을 take 뭐냐 그럼 take 뜻은 먹다 그러지. 복용 복용 얘는 복용이라고 그래서 복용이라는 단어를 알아? 대단하네. 자, 마치 침팬지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무엇을? 오래된 약을. 뭐 때문에 먹는다? 바로 약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 때문에 먹는다. 밑에는 읽을 필요가 없죠. 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될 먹는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문제 풀 때 뒤에는 읽지 말아라.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통일이 돼야 돼 말아야 돼?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은? 되든 말든 관심 없어? 어때 유진아? 통일 돼야 돼 말아야 돼? 돼야지 그지? 왜 돼야 돼 근데? 통일이? 왜 돼야 돼? 북한 남자들 멋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나. 근데 이건 진짜 그래 내가 나. 갑자기 교실이 존나 분위기 험악해져서 김정은보다 내가 낫잖아 외모로 봤을 때. 왜냐 김정은이 북한 최고의 미남이라고 하거든. 근데 김정은이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북한은 어때요? 여러분이 아는 북한은 어떤 나라야? 백두산. 오케이. 또 오로지 백두산에 다 모였잖아. 그게 끝이야? 백두산 천지에서 수요 목욕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한은 이미지가 어때요? 가난하다, 그렇지? 백두산. 아 했잖아. 또 뭐? 북한의 이미지 가난하다 또. 자유가 없다. 그죠? 또 어때? 백두산 씨발 그만해. 그다음 뭐? 체계적인 뭐가 이제 뭐 갖춰진 게 있다, 그죠? 통제가 심하다 이런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다 책 말이에요. 북한에 스마트폰 있을까 없을까? 윗사람 쓰겠죠 그 스마트폰 그죠? 근데 일반 평민도 써요. 보급 대수가 500만 대 이상입니다. 스마트폰이 꽤 되죠 그죠? 북한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적어서 한 3천만 예상하거든. 3천만? 북한의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500만 대 이상이에요. 장난 아니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북한에서 장마당이라는 게 열리는데 장마당 그러니까 노점 상태로 펴놓고 물건 파는 거예요. 하고 다시 저거 딱 펴고 이렇게 하는 거 장마당. 우리나라 야시장 같은 개념. 북한은 장마당이 있어요. 마트 이런 게 있잖아. 장마당이라 장마당이. 장마당에 파는 물건 중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LG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쿠쿠 밥솥이 있어요. 놀랐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팔아 장마당에서. 물건이 진열돼 있어 LG TV가. 쿠쿠밥솥 인기 졸라 많아. 쿠첸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저 한국밥솥 졸라 인기 좋아요. 물론 돈이 좀 있는 집에서 사긴 하는데. 뭐로 거래할 것 같아 북한에서 그런 거 살 때 TV.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이 아닌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이걸로 거래해야 돼요. 뭐? 뭘 것 같아? 쌀. 야 잠깐. 북한은 얼마나 우리가 수준 낮게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씨발. 오! 쌀을 이만큼 싶어갖고 LGTV 하나 주시오. 고소도 알려주시오. 이게 북한에 대한 인식이 소진 나중에 우리가 쌀 미치겠다. 아, 쌀씨 보세요 여러분들 좀 인식을 바꿔야 돼.
이 방 싸. 막 돼지 끌고 가서. 코코는 이거 한 마리면 됩니까? 다리라서 하트도 드시야 이렇게 돼지 끌고 가고 이게. 야 이 너 얼마나 이게 우리가 북한을 모르냐? 여러분, 여러분 달러를 달러로. 달러로. 4달러. 그 놀라운 거죠. 왜냐면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항상 미제약자들을 때려잡아서 뭐 수령님 앞에 데려가 뭐 항상 이러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미국 권력은 아무것도 안 할 거죠. 달러가 가장 귀해요. 달러를 가장 선호해요. 물건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돈 좀 있는 집안은 항상 뭘 자기 북한 돈을 중국 루트를 통해서 달러로 바꿔서 갖고 있어요.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금고에 넣어놓는다고. 심지어 공산당 위에 관불수록 돈 있잖아.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 달러를. 달러가 최고예요, 북한에서. 촐럭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당근당에서 달러 정말 좋아합니다. 달러가 최고예요, 달러가.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실상을, 현 뭐 우리 지금 별로 잘 살잖아. 여러분은 못 느끼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해외 나가보면 알아요. 정말 잘 살아요. 물론 미국 정도 되는 나라, 미국 가도 솔직히 꿀리가 없어. 우리나라 이제 워낙 땅덩이가 조그마하니까 요 안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갖춰진 게 많아서 미국 어디 가도 여러분 꿀릴 게 없고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짱이야. 우리나라 진짜 짱이야. 뭐 한번 바로바로 그냥 타닥타닥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커피숍에 인터넷 하려면 돈 내야 돼. 다 커피숍에 기본적으로 인터넷 같은 게 깔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은 대부분이 선진국이라 해도 우리나라 정말 빠망한 거예요. 인터넷 정말 최고, 택배 최고, 택배비 졸라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싸요. 사실 우리 좀 올라야 돼요. 인건비 워낙 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택배 서비스 엄청 좋은 거예요. 빠르고 값싸고. 우리나라 뛰어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 이건 세계 최고예요. 이거는 거의 우리 태양계에서 최고일걸. 지하철, 우리 서울 지하철. 외국 나가보면 알아. 장난 아니야. 연락 일단 들어. 진짜 들어. 위험해. 절대 지하철 타면 안 돼. 여성들은 밤에 큰일 나. 밤에 지하철 탄다. 이 꼴 뭐냐? 나를 유기해 줄래? 내 손을 잡아 줄래? 이거야 그냥. 졸라 위험해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정말 안전해요. 진짜 장점이 많고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물자 풍부하고. 희연아. 희연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잘 생각 못할 텐데 굉장히 잘 살아요. 실제로 경제 지표로 봐도 전 세계 거의 뭐 200여 개국 중에 경제 10위입니다. 10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대만 아닙니까? 대만? 대만? 대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 장국영 이런 사람 알아요? 장국영 뭐 좀 뭐야 주성치 이런 줄 알지, 그지? 그 다 대만 쪽이잖아. 대만. 대만 어릴 때, 쌤이 어릴 때 뭘 보고 자랐냐? 대만 영화. 보고 자랐다고. 이렇게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런 무협 영화 있잖아. 그게 다 대만 영화거든. 그게 중국이 아니라 대만 영화. 우리가 쌤 어릴 때만 해도 야 대만 애들이 영화 정말 잘 만든다. 정말 선진 영화 들면서 부러워하면서 자랐다고. 근데 지금 어때? 대만 영화 방 안 봐. 거의 안 보지. 아예 안 보죠. 대만 영화 있는지 모르지, 그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80년대 그때, 80, 90년대까지도. 근데 어느새 없죠. 지금 대만 어때? 저 아래 있어, 저 아래.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니? 신경도 안 쓰지, 대만이라는 나라, 그지? 그 정도로 우리가 이만큼 올라섰다고. 대만은 지금 경제 규모로 봤을 때 19위인가? 거의 20위 정도 돼요.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10위, 10위. 그리고 유럽에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 있죠? 걔네보다 우리가 앞서 있어요. 이탈리아 실제로 별거 없고, 걔네는 로마가 있어서 조상이 물려둔 거 덕분에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할 뿐이지 실제로 산업이나 이런 건 우리가 훨씬 앞섰어요. 걔네보다. 유럽에 걔네는 진짜 조상 덕 보는 애들. 프랑스는 농업국가입니다, 여러분. 농업이 무지하게 발달한 나라고 그 외의 산업은 프랑스 뭐 유명한 거 뭐 들어본 적 있는 산업? 없죠. 농업이 농업 프랑스. 와인은 아니지. 농업 프랑스는. 그 외에 농업 외의 산업은 우리보다 다 못해. 프랑스는. 삼성이 거의 짱 먹었어요. 스마트폰. 애플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똑똑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뭐 북한에 대해서. 아까 그러니까 뭐 쌀 어쩌고 쌀을 가지고 와서 쿠쿠랑 받고 뭐 바로 밥해 먹을 수 있겠네. 아 그래서 그 우리가 졸라 잘 살아서 북한을 되게 물론 우리 경제 수준 아직 한참 못 미쳐 북한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 수준.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 북한이 우리나라 이러한 실상 졸라 잘 사는 나만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어 아까는 모를 거라 생각했죠.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 왜? 왜 그럴까? 북한에서 정말 대박 많이 유통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너 뭔지 알아요? 드럼. 어떻게 알아? USB하고 USB하고 CD를 막 사고 팔아요. 거기 뭐가 들었냐? 스카이캐슬 전편. 나의 그 머시기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그냥 아저씨구나. 머시기는 뭐야? 거의 북한 드라마 이름 같은데. 나의 아저씨. 그 몇 편 이렇게. 물론 이제 그 USB 용량 자체가 용량이 또 큰 것도 비싸잖아. 그래서 용량이 아주 큰 건 못해서 USB에 약간 편집이 들어가. 편집이 약간 축약해서 중요한 장면 이렇게 편집한 내용이 다 들어가서 이게 팔려요. USB 하나당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어 우리나라 돈으로 따 2만 원 정도 이렇게 전편해가. 근데 그게 두 가지 버전이더라. 편집된 것과 편집 안 된 오리지널 원본. 오리지널 원본은 좀 더 비싸요. 1.5배 정도. 재밌지? 이게 유통이 돼. 막 사서 봐. 다 자기 보고 나서 또 이렇게 또 팔고 중고로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대충 나오잖아. 스카이캐슬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길거리 나오고 지금 현재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치? 배경이 나오면서 북한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만이 정말 잘 사는구나. 쩌는구나 이 나라가. 엄청 잘 사는가라는 건 나보다 더 잘 알아. 왜? 난 드라마를 안 보거든. 시간이 없어서 못 보거든. 나보다 더 잘 알아. 요새 뭐 길이 어떻게 돼 있고 드라마는 아무래도 요즘에 뭐 트렌드나 이런 게 반영이 되잖아. 패션은 어떻고 남한 사람들 뭐에 관심 있고 우리들보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빠삭해요. 드라마를 다 챙겨보기 때문에. 대단하지 그지?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김정은이 그 북한의 우두머리가 된 이유로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많이. 김정은의 목표가 뭐냐?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거.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러지? 어디를 예시로 들까? 뭐 노르웨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잖아, 그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김정은의 목표거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통제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장마당에서 우리 한국 그거 밥솥 팔고 막 달러로 거래되면은 공산당이 그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단속할까 안 할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딱 나갔더니 달러로 거래하거나 한국 밥솥이 있어? 그럼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럴 것 같아? 에미나이 치우라요. 말해줘요. 그렇게 에나이 이렇게. 그걸 치우면 안 잡아가. 버티기면 잡아가지 물론. 그 얘기는 뭐냐? 그냥 거래해라요. 거래해라. 대신 대놓고는 하지 말아라. 너무 민망하니까. 왜냐면 공산당 본인도 쓰거든. 진짜 잘, 북한 잘 사는 사람 자기 나라 거 안 씁니다.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잖아. 우리나라 거 쓰고 우리나라 거. 북한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트럼프랑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너네가 해도 될지를 트럼프가 미국이 허용해줘야 되거든. 이게 미국이 그동안 계속 못해가는 미국이. 우리나라는 북한을 어떻게 잘해보고 싶었는데 미국이 못해가는 미국이. 김대중 때도 실제로 거의 지금처럼 대화 수준까지 갔는데 미국이 하기로 하고 하기란 걸 안 하고서 딱 태클 걸어버렸거든. 그래서 어긋난 거예요 이게. 근데 트럼프는 그게 달라. 트럼프의 대통령 하면서 오로지 관심사는 뭐예요? 트럼프의 관심사보다? 뭔 것 같아? 어? 뭐라고? 미국의 발전? 너무 트럼프를 대단하게 봤다. 표면상으로 그렇지. 진짜 목적은 뭐야? 내 트위터에 팔로워가 많아지기를. 자기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가장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 인기 올라가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미국에 대한 발전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루지 모토로 내거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 관심사는 오로지 그거예요. 내가 주목 받을 수 있는 거. 그 중에 최고로 주목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바마도 못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거든요. 오바마도 못했거든요. 이거 그 새끼는 진짜 개새끼가 할 의지도 없어. 오바마 나쁜 새끼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역대 최고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는데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완전 쓰레기예요. 오바마는 저도 오바마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한 짓거리 생각해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 쓰레기야. 우리 입장에서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완전히 오바마 뭐라 오바마 나쁜 새끼 아주 그냥.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지금 영웅.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졸라 먹어 트럼프가 아주 그냥 저쪽 나왔는데 이 미국의 정치랑 우리 정치랑 좀 알면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아 얘기할 줄게 많다. 6.25서부터 다 훑어낼 거야 이제. 한번 날 잡아서 2시간 통째로 한번 제대로. 자 풀이합시다. 59번. 그래서 북한이 일단 북한이 많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이 알던 북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달러도 거래하고 물건도 막 우리 거 쓰고 막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무슨 얘기가 오거는지 잘 보셔야 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많이 바뀌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북한 가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할 수도 있고 북한 가서 북한 여성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자 봅시다. 빈칸. Essential의 뜻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그 다음 It's because 뜻이 뭐라고? 원인은 주어가 동사에서다 이다. 자 그러면 보자. 요거 빈칸의 내용은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원인을 뒤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센스를 발휘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시면 지문 풀이한테 좀 용이하죠. 앞에 있는 거 뭔지 읽어보자. 뭐에 대한 원인인지 보기 위해서 there 여러분 there 하고 비동사를 쓰면 there is not there 아는 뜻이 뭐야? 뭐뭐가 있다는 뜻이 그지? There may have pp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먹고 밖에 요게 원래 head pp예요. 뭐뭐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요. 뭐가 그러한 날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날이냐면 웬 관계 보자고요. 당신이 시간을 갖지 못했던 날이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시간이냐면 워밍 뭐다? 워밍 뭔지 알죠? 몸을 이제 워밍업 하는 거. 몸을 따뜻히 데우는 워밍업 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워밍업 못해서 이런 얘기야. 그리고 자, 첫 번째 10분이 조깅을 하는 첫 번째 10분이 가세 원형은 계시죠? 게시 어떤 뜻이 있냐면 없다 말고 누구를 이렇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 워밍업 할 시간이 없었고 조깅을 했던 첫 번째 10분이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숨차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때가 있었죠. 이런 얘기야. 워밍업 못했어. 그리고서 조깅을 바로 뛰었어. 10분 동안 숨이 연락차다 이런 얘기예요. 봐봐. 본질적으로 그 원인은 빈칸이다. 뭘 잡으면 돼? 바로 워밍업 없이 조깅했을 때 숨이 찬 이유를 잡으면 돼요. 그죠? 워밍업 없이 조깅했을 때 숨이 찬 이유가 뭐냐? 그걸 잡으면 되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설명을 보고서 가장 비슷하게 숨이 찬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을 가지고 단서를 잡아보자고. 자, 첫 문제 볼게요. 혈액이 통과할 때 바로 뭘 통해서 차가운 머슬, 아까 뜻이 뭐라고요? 근육. 차가운 근육을 통해서 혈액이 피가 통과할 때 oxygen 뭐라고요? 산소. 자 요거 먼저 하자. 혈액 속에 있는 산소, 혈액 안에 산소가 있어요. 혈액 속에 있는 산소는 detach가 분리시키다예요.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로부터? 그 자신의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매우 쉽게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자 봐봐.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를 잘해보면 혈액이 뭘 통과할 때 차가운 근육이라는 얘기는 몸이 차가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어떠한 상태? 워밍업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혈액이 통과할 때 혈액 속의 산소가 산소 본인을 분리시킬 수 없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봐봐. 몸이 차가울 때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계속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산소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 언제 몸이 차가울 때, 워밍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워밍업을 하지 않은 몸이 차가울 때는 내가 산소를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자. 그것은 아까 나왔죠?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산소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저 밖에는 너무 춥잖아. 저 밖이란 얘기는
차가운 근육을 말하는 거야.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야 이불 밖은 너무 추워 이래. 이불 밖은 너무 추워 이런 얘기야. 이불 밖은 위험해. 너무 춥잖아. 나는 여기 이불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혈액 속에 내 친구 헤모글로빈 버디 친구와 함께 이불 밖은 추우니까 이불 안에 들어가 있을래라는 상태가 된다고. 뭐 어떨 때 근육이 차가울 때 이꼴 워밍업이 안 됐을 때 이런 얘기죠. 좀 단서가 잡히지.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완벽한 단서가 나와요. 자 보자. 자, 이 상황에서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상태고 계속 안에 붙어 있어. 그런데 근육의 temperature 뜻이 뭐예요? 온도. 오케이. 근육의 온도가 rise 올라가면서 산소는 이제 breaks away 멀리 떨어지게 되는데 뭐로부터?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더 빨리 더욱더 완벽하게 산소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봐봐. 여기서 느낌이 오죠? 근육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뭐야 이게? 워밍업을 하면 산소가 비로소 떨어져 나와서 사람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근육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보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 뒤에는 사실 안 읽어도 돼요. 원리를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빈칸으로 봐봐. 이 원인은 어떤 원인을 담는 거라고? 워밍업이 안 됐을 때 숨이 찬 이유는 왜 그래? 몸이 어떤 상태? 차가운 상태죠. 산소가 떨어져 나와 안 떨어져 나와? 안 떨어져 나오지. 워밍업 할 시간이 없다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 10분 동안 되게 숨이 차겠지. 이용할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산소를 써먹을 거 아니야. 근데 워밍업이 안 된 상태,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가 떨어져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근육의 산소를 못 받는다게 되죠. 그래서 숨이 찬 원인은 바로 당신의 근육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는 아직 어디에 있다?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요. 너무 추워서 헤모글로빈 밖으로 산소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가 위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따라하세요. 시작 혈액이 통과할 때 차가운 근육을 누가 돌림 노래 용서. 자, 다시. 혈액이 통과할 때 차가운 근육을 통해서 요거부터 혈액 안에 있는 산소는 자신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바로 자신의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매우 쉽게 차가우면 개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현관해 봅시다. 요거 may have pp 뭐라고? 과거로 해석해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근데 대열이니까는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요. 시작. 그 날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떠한 날? 네가 시간을 갖지 못했던 워밍업을 할 시간을. 그리고 조깅을 하는 첫 번째 처음 10분이 게시 뭐라고 이게? 하게 만들다요. 하게 만들었다. 네가 숨이 차도록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시작.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날들이 어떠한? 네가 시간을 갖지 못했던 워밍업을 할 시간. 그리고 조깅을 하는 첫 번째 10분이 하게 만들었다. 네가 숨이 차도록 이렇게 돼요. 그 원인은 뭐라고? 산소를 근육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60번으로 가볼게요. 자, 60번은 마찬가지로 빈칸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onclusion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이라는 단어고 연구원들이 made는 원래 뜻이 뭐예요? made는 make죠, 그죠? 만들다라는 뜻도 있는데 결론을 만들어 뭐야? 연구원들이 냈던 결론은 was that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빈칸이 들어가요. 그래서 잡아야 될 건 뭐다? 위에 아마도 100% 연구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 연구의 결과를 파악하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돼요. 연구가 언급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연구의 내용은 항상 예시고 연구의 결과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연구의 결과가 뭔지 유추할 수 있으면 바로 답으로 오도록 하자고요. 자,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남성과 여성들은 경쟁을 하는데 뭐를 위해서? 많은 똑같은 이유를 위해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합니다. 자, 이 하이프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achieve가 뜻이 뭐죠? 달성, 성취하다.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리더십의 포지션 뜻이 뭐예요? 이건 지위, 뭐 위치 정도가 돼요. 리더십의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기본 조업을 느끼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마다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뭐 한다? 똑같이 경쟁을 한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뒤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으니까 영성을 다루면 잘. 추가적 뭐. 게다가 똑같 비슷한 내용이 추가되죠. 게다가 보스가 뭐예요? 보스 둘 다 오케이. 누구? 야, 남성과 여성 둘 다. 둘 다 텐트 툴이 외웠는데 뭐죠? 하는 경향. 그렇지, 하는 경향이 있다. 뭐한 어떠한 경향이 있다? 좀 더 많이 모티베이티지 뭐라고 이거? 동기부여 시키다야. 비피핀인 것보다 동기부여 받는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도록 이기도록 경쟁을 더 하게 되는데 뭐 할 때? 그 남성과 여성들이 경기를 하죠. 오케이. 어디에서? 팀. 한 팀에서. 아니, 한 팀에서 경기할 때. 뭐와 비교해서? 그들이 그 남성과 여성이 경기할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경기할 때? 인디비주얼이 뜻이 뭐예요? 그렇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경기할 때보다 뭐 할 때? 한 팀으로, 팀을 이뤄서 경기할 때 더욱더 동기부여 받는 경향이 있더라고. 보세요. 여기까지 뭐냐면 바로 공통점에 대해서 말한다고.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 서로 간에 뭐 경쟁을 많이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경쟁심은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왜냐? 이 노우라는 게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는 도우의 뜻은 뭐죠? 도우의 뜻은 접속사로 뭐 비록 주어가 동사지만이라는 뜻이 있지. 그런데 이 도우가 콤마 함께 쓰면 얘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즉 however랑 똑같은 뜻이 됩니다. however와. 그래서 이걸 가장 처음에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뭐라고? 경쟁에 있어서 남녀의 공통점이라고. 둘 다 경쟁이라는 걸 한다. 근데 그러나가 나왔다고. 뭔가 차이점이 나와요. 역적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중요한 요지가 나온다.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이라고. 영서는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영서는 실제로 어떻다? 뭐 그렇다. 그죠? 그래 나온다고. 내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건 영서는 좀 그렇다야. 그죠? 그래서 역적 뒤에 진정한 요지가 나온다. 잘 봐야 돼요.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역적 뒤에 한 실험에서가 나와서 뭐 읽으셨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읽었겠죠. 그 정도 보세요. 항상 실험이 등장해서 실험이나 연구가 나왔을 때 실험의 내용은 뭐다 이건? 이건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용이 나온 뒤 실험에 뭐가 나온다? 실험의 결과가 나오죠. 실험의 결과가 뭐예요 이게?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예시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실험이 한 실험에서라고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일단 능동적으로 찾아야 돼? 이 뒤에 실험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읽으셨어도 됐는데 우린 읽지 말고 실험의 결과로 바로 가보도록 하냐고요. 자, 그랬더니 뭐 했더니 그 남성들의 퍼포먼스 뜻이 뭐예요? 수행 능력, 뭐 운동 능력 다 됩니다. 그 남성들의 수행 능력이 improve는 뭐예요? improve 좋든다고 하냐, 그지? 향상시키다, 향상되다, 둘 다 돼요.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야. 자, 뭐 했을 때 바로 대인을 바꿔줘야지 남성들로 받으면 되죠. 남성들이 뭐하고 있었을 때 컴피티션 뜻이 뭐예요 이건? 컴피티란 동사의 명사입니다. 뭐다? 경쟁이에요. 남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 수행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대. 아, 남자들은 어쩔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경쟁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가 나왔죠. 뭐야? 역적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그 여성들의 수행 능력은 did not change. 변화가 없었어요. 뭐와는 변화가 없었냐? 바로 이 대인은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혼자서 경기를 할 때와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경기할 때라는 얘기는 뭐다? 경쟁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지. 앞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실험 결과로 나왔죠. 남성은 어쩔 때 수행 능력이 올라가? 경쟁을 할 때. 하지만 여성은 경쟁을 하지 않을 때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라고. 여성에게 있어서 뭔가 경쟁이라는 건 수행 능력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요. 혼자 하나 여럿이 하나 별 상관이 없더라. 수행 경쟁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이 이렇게 결론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 내렸겠죠. 그죠? 자, 연구원들이 내렸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여성들은 동기부여 받지 않아요. as, as의 뜻은 뭐라고요? b만큼 a라고 그랬죠. 뭐만큼? 바로 경쟁에 의해서. 누구만큼? 여성들은 남성만큼이나 경쟁에 의해서 동기부여 되지는 않습니다가 버티의 실험의 결과를 가장 정확히 나타내고 있죠. 그죠? 경쟁이 지금 여성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성만큼 별로 영향력이 크지 않더라. 3번이 가장 근접한 답입니다. 자,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뜻이부터 시작. 어떻게 게다가 시작. 게다가 남성과 여성 둘 다 좀 더 동기부여 받는 경향이 있다. 이기도록 그들이 경기할 때 한 팀에서 바로 뭐와 비교하여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기할 때와 비교하여 좀 빠르게 시작. 게다가 남성들과 여성들 둘 다 체리나 좀 더 동기부여 받는 경향이 있다. 이기도록 그들이 경기할 때 한 팀에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경기할 때와 비교하여 이렇게 해석을 잘 써주시고 자 6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1번 꽤 어려웠죠. 해석이 처음부터 어렵네. 자 요거를 마이크를 보자. 체린이 줄까? 마이크? 체린이 해석해볼까? 체린 앞에 봐. 자 첫 문장 해봅시다. 61번까지 좀 풀이를 해볼게요. 해보자. 아 미국이 나오네 또. 예. 아 다시 미 근들근들한데 미국하면 북미 정상회담 보자. 정말 진짜 씨. 자 보자 미국은 미국은 어 왜 소비하다 소비한다 해야지 소비한다 막대한 양의 예. 아시아의 아시아면 북한이죠. 아, 또 북미정상이다. 아시아의, 이거 뭐라고? 인더스트리얼 뭐라고요? 산업, 오케이. 산업적인, 뭐야? 생산물. 생산품, 생산품. 제품들을 미국이 아시아 물건 많이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요, 콤마 위치는 and is로 바꿔서 is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세요. 미국이 아시아 제품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benefit 동사로 뜻이 맞아? 이익. 그렇지. 이익을 주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다. 누구에게 이익을 줘요? 미국에게. As a whole, 이게 홀이 이게 전체라는 뜻이거든. 전체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을 줍니다. By ING 뭐라 그랬죠, 여러분? 뭐뭐함으로써 오케이. 요 provide A with B, A는 이 해석이 뭐뭐에게가 돼요. B는 뭐뭐을을이 돼요. 그렇게 맞춰서 해봐봐. 뭐함으로써 provide 뜻이 뭐예요? 제공하다. 뭐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Cheap good. 뭐야? Cheap 뭐야? 값싼 good는 상품이야. 값싼 상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이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 미국 국민들에게. 아시아 물건은 싸 비싸. 미국 사람들한테. 졸라 싸죠. 그럼 미국한테 이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 돼. 됐습니까? 아, 미국이 아시아 물건 많이 쓰는데 싸니까 중국 제품 싸다는 거죠. 노동력이 싸니까 이익이다 미국에게. 미국에게 이익이야. 아시아와 거래하면. 자 그 다음 보자. At the same time 뜻이 뭐예요? 동시에 똑같이 동시에 trade는 뭐죠 여러분? 무역 패턴 우리가 패턴이라고도 하죠. 패턴이라고 해도 돼 그냥. 자 동시에 이러한 무역 패턴 어떠한 무역 패턴? 미국이 아시아와 거래하는 거 이런 무역 패턴은 하고 동사가 들어가요. 일단 보기 보니까 뭐가 들어가면 돼? 뭐 좋다 나쁘다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죠. 자 뒤에 목적을 보자. Certain 특정한 미국의 경제 분야와 미국의 경제 지역들을 어떻게 하는데 by ing가 또 나오네. 뜻이 뭐라고 이거? 뭐뭐 함으로써 undermine 제가 뜻 알려드렸죠. 뜻이 뭐라고 이거? 훼손시키다. 이거 뭐가 되니? 훼손시킴으로써 domestic의 국내의라는 뜻입니다. 뭐야? 미국 내의를 말하는 거지. 미국 내의 산업을 훼손시킴으로써 미국의 경제 분야와 지역들을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돼?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쁜 뜻이 들어가야 돼요. 미국의 국내 산업을
훼손시킨다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뜻이 destroy 아니면 devastate 일단 들어가야 되죠. 뭔가 안 좋게 만든다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둘 중은 일단 잡아주고. 자 보자. 자 이러한 소비 패턴이 왜 무역 패턴이 이제 미국을 손상시키는데 바로 이거 이 대비가 국내 산업을 훼손시킨다는 얘기가 왜? 봐봐. 필통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걸 갖다 쓴다 치자. 미국이 필통을 베트남 거를 그만. 미국에도 필통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산업이 그 산업은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 그지 망하지. 미국 사람 다 베트남 걸 쓰니까 미국 국내 산업에는 악영향이다 이런 얘기라고. 그죠? 자 소비자한테는 좋은데 미국 산업에는 안 좋아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 보자. What은 관계대명사로 이거 자체가 뭔만한 거지라는 뜻이고 아까 benefit 뜻이 뭐라고? benefit 이익을 주다.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데 unemployment, employee가 뜻이 뭐예요? employee? 뭐지? 고용하다. unemployment은 뭐다 그래서? 실업.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 말이에요. 실업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왜? 산업이 피해를 보니까 필통 만드는 미국 회사는 망할 거 아니야. 그죠? 실업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wage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월급입니다. 월급은 감소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만드는데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을 만들게 돼요. 미국 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주장이 나와요. 이건 우리 아시아랑 거래를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국 자체가 산업이 타격을 입으니까 필통 미국 거만 쓰자 메이드 인 USA만 쓰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정치적 문제로 언급을 한 거예요. 대체 여기까지. 그래서 미국과 아시아가 무역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 다음 원어버 할 때 원어버는 뭐가 중요하죠? characteristic 뜻이 뭐예요? characteristic 뜻은 특징이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미국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is that 다음과 같은데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미국이란 나라가 텐트도 또 나와서 뭐라고 이거? 경향이 있다. sensitive가 이게 이 단어가 로션에 많이 붙죠. sensitive 뭐다 이거? 민감성 피부에 쓰세요 이런 얘기야. 민감한이란 뜻입니다. over라는 거 영어에서 항상 over는 too much를 말해요. 너무나 과도하게 사실 거. 그보다 과민한, 과도하게 민감한이란 뜻이에요. 다시 잡아봐. 자, 미국에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는데 아시아랑 한번 우리가 손해 봐 이런 거. 자, 근데 그런 미국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어요. 뭐에? 아까 domestic 뜻이 뭐라고요? 국내의. 국내 정치적 우려, 걱정, 관심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봐봐. 미국의 특징은 뭐야? 미국은 뭐에 신경을 많이 쓴다? 국내 정치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 국내 정치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아시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걸 무시한다, 귀담아 듣는다. 미국에서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서 귀담아 들어. 봐봐. 자, therefore는 뭐라고요? 그럼으로 따라서. 자, 미국은 되게 정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얘가 이런 뜻이에요. 뭐뭐 관계없이. 얘는 전반적인 이런 뜻이고. 자, 보세요. 전반적인 혜택과 관계없이. 바로 아시아와의 무역에 있어서 얻는 전반적인 혜택과 관계없이. 아시아와 무역하면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랬죠. 뭐. 그 값싼 물건을 싸다가 우리가 싸게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막 필통 같은 거 우리가 싸게, 소비자를 싸게 쓸 수가 있잖아. 그 얘기에요. 그런 혜택과 관계없이 미국은 end up 저번에 외웠는데 뭐지 이거? end up? 결국 뭐가 되다. end up. 결국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domestic 또 나왔네. 세 번째는 뭐라고 이거 domestic 뜻이? 국내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 국내, 미국 내의 정치적 고려 사항이 하게 만드는 상황에 처해요.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돼요. 뭘? 그 미국 자신의 팔러스가 이게 정책이에요. 정책. 뭐뭐를 향한 정책. 아시아의 말씀드렸죠. 아시아 수입을 향한 아시아 수입에 대한 미국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버린대. 봐봐 그러면. 잠깐만. 위에서 미국이 아시아와의 무역을 할 때 뭐예요? 필통 같은 거를 미국이 뭐 해온다? 수입을 해오잖아. 그죠? 근데 소비자는 좋은데 미국의 산업이 타격을 입죠. 그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이거 아시아랑 거래하지 말자. 나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주장이 나온다고. 근데 미국은 특징이 어떻다고? 정치적 주장에 되게 민감해. 그걸 귀담아 들어. 그러면서 그러한 미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 그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뭐다?
국내 정치적 고려사항, 아, 아시아랑은 거래하면 안 돼 라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수입을, 아시아 수입에 대한 정책을 계속하게 있니? 아니면 안 하겠니 이제? 아시아 수입을 안 하겠죠. 그 단어가 들어가야지. 미국은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데 정치적으로 미국이 손해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 바로 이제 아시아와의 무역을, 거래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무역하던 거를 변화시키도록, 다시 말해서 아시아와의 거래를, 수입을 하지 말도록 하게 만든다가 흐름상 맞죠. 그래서 chang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적절하죠. A에는 devastate, 아까 뭐라고 이거? 황폐화시키다라는 단어가 맞고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해석하고 마무리하자고. 자, 그리고 해석 써온 거 저 주세요. 저번 시간 거. 자, 따라 시작. 미국은 인싸지만 마지막까지 보세요. 이 나머지는 토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풀이할 거예요. 자, 시작. 미국은 소비한다. 막대한 양의 아시아의 산업 제품들을. 그리고 그것은 이익을 준다. 미국에게 전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값싼 제품들을.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자, 얘 먼저 해야겠네. 이거부터 시작. 아시아와의 무역의 전반적인 혜택과 관계없이 미국은 결국 끝나게 된다. 어떠한 상황으로? 이 상황이란 국내의 정치적 고려사항이 하게 만드는 건데 미국이 변화시키도록 자신의 정책을, 아시아의 수입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잘 해석을 차근차근 써갖고 오세요. 목요일날, 토요일날 이 뒤에 지문들 마저 풀이할게요. 해석 써온 거 주시고, 여러분 해석 써온 거 주시고, 민지는 잠깐만, 잠깐만 세민 얘기 좀 하고 가. 해석 안 쓴 사람 누굽니까? 이름부터 대세요. 갖고 와. 올라가, 갖고 와. 뭐 일단 적어놓고 일요일로 와야 될 사람, 얘나. 그 다음에 수연이, 그 다음 채연이 되고, 채연이 혜인이 되고. 선생님 저 악수 안 왔잖아요. 근데 근데 이상하신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로 그래서? 아니 썼는데 없어졌어? 완벽히 안 했네. 다시 완벽히 안 했어. 그다음에 채린이. 예? 해서 쓴 거. 태민이랑 우혁이도 해서 쓴 거. 헐. 태민이 해서 쓴 거. 써 왔어? 내가 영서.